안녕하세요.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. 오늘은 이 농구공을 가지고 평상시에 하체가 잘 써지지 않았던 골퍼분들을 위해서 하체를 잘 쓸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일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운스윙 시 하체를 쓰는 네 가지 방법에 왼쪽 무릎을 튕기는, 즉 3번 하체 움직임 같은 경우에 이 농구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. 여성분들은 이 농구공보다는 축구공이나 배구공 혹은 탱탱볼같이 조금 작은 공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어드레스를 취하고 이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. 평상시에 하체가 잘 써지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눈여겨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연습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요.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금처럼 농구공이 다리 사이에 들어있고 백스윙 탑에 갔을 때도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고 다리 사이에 잘 있어줍니다. 그런데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이 트랜지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왼쪽 무릎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벌어지면서 농구공을 떨어뜨리고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걸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. 처음에는 지금처럼 정지 동작으로 공만 떨어뜨리는 연습을 몇 번 해보신 다음에 스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처음엔 이 왼쪽 무릎을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시는 이 동작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윙을 해서 연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공이 끼인 채로 스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는 백스윙 멈추신 다음에 왼쪽 무릎만 스타트, 이렇게 나누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백스윙하고 이런 식으로 공을 먼저 떨어뜨려주고 다운스윙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 공을 먼저 떨어뜨리는 동작 자체, 그 동작 자체가 왼쪽 무릎을 튕겨주면서 하체로 먼저 리드하는 동작인데요. 평상시에 하체 움직임 그리고 하체 리드의 감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앞서 보여드린 이 연습을 활용해 보시면 적극적으로 하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하체를 쓰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이 3번 왼쪽 무릎을 이렇게 튕겨주는 느낌으로 친다고 말씀드렸었죠. 제가 그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마 주니어 시절에 이 연습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초등학교 3, 4학년 정도 어느 정도 힘이 붙어서 스윙을 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. 많게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연습을 꾸준히 했었는데요. 아마 그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회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왼쪽 무릎을 튕겨주는 듯한 느낌이 제가 쓰는 하체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연습 방법은 단순히 빈스윙 뿐만 아니라 공을 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연습장이 2층이나 3층 같이 공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연습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처음에는 빈스윙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. 특히 체중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셨던 골퍼분들은 이 연습 한 가지만 익히시더라도 순식간에 체중이동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. 공을 끼고 스윙하시기 이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왼쪽 무릎을 열어주면서 단순히 공만 떨어뜨리는 연습을 수차례 하신 다음에 공을 치시고 연습 스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제가 농구공을 끼고 쳤을 때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끝 멘트 없이 제가 샷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.